민주당 제8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강욱 당대표님의 모두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8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합니다. 검찰총장 주도의 항명 사태는 속히 종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법에 따라 시행된 법무부 장관의 분명한 수사 지휘에도 불구하고 그 타당성과 수용 여부를 검토한다면서 검사장 회의가 소집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설명을 인용할 것도 없이 이는 총장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할 뿐 아무런 법적 근거나 의결권을 갖지 않은 행사이며 여론 몰이를 위해 일종의 위력 시위를 시도한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미 국민들은 검찰의 불공정한 권한 행사와 검찰총장의 거듭되는 권한 남용에 짙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검찰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재삼체감하고 있습니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특임검사의 상당한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장관의 구체적 지휘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히 검사징계법에 따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착수되어야 하는 사건이며 감찰방해 및 소위 사범배당 등 직권남용 사례에 대한 형사처벌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국민을 평화케 하는 공직자의 기본적 도리에 대하여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이번에도 개인의 정치적 이득과 조직 이기주의만을 내세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지난주 35조 1천억 원 규모의 제3차 추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경기보강을 위해 10조 4천억 원,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10조 원, 위기와 기업 일자리 보호 금융지원 대책에 5조 원, 세입경정 11조 4천억 원 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재정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3차 추경 예산으로 고용위기 근로자 321만 명, 소상공인 101만 명, 방역지원 472만 명 등 총 892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경제 회생을 위한 것인 만큼 정부는 책임을 지고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기대한 효과가 확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모세혈관까지 점검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당 강민정 의원의 반대 및 기권 표결이 많은 당원과 지지자분들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초보 정치인의 한계를 성찰하고 스스로를 다잡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열린 정치를 지향하는 우리의 큰 뜻은 변함없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린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충분히 배려받지 못한 대학 등록금 문제, 교육 예산 삭감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살필 것이며 정기국회의 예산 심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고용차별,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와 집값 문제 등 자산의 불평등 문제에 대하여도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재검토를 시행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사회 각계각층이 더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주실 때입니다. 저희 열린민주당도 시민의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정의 각 분야에 대한 감시와 경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진애 원내대표님 모두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금요일 추경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원내대표로서 제 역할에 소홀했음을 당원과 지지자분들께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의총을 통해 의견을 모아야 했으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잘못되었었습니다. 하루하루 절박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7월 임시국회가 시작합니다. 열린민주당도 임시국회 소집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등원 결정을 환영합니다. 국회라는 최고의 소통 공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에게 바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관행이나 관례에 기댈 게 아니라 비판의 요점과 논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현장의 폭을 넓혀 주십시오. 자당 지지 세력 이상의 국민적 시각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산적으로 부지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은 여당 이상으로 부지런해야 하고 매의 눈으로 또한 개미의 부지런함으로 국정의 곳곳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야당의 존재가 대한민국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7월 임시국회의 주요 소임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일하는 국회법의 통과입니다. 국회 운영 개선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법입니다. 국회법을 다루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열린민주당의 의견을 잘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시안의 출범입니다. 법사위 위원으로서 열린민주당의 소신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열린민주당은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강민정 최고위원 모두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아, 지난 주말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아마도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훨씬 더 저보다 무거운 마음이고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원과 지지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저의 그 투표 행위가 당이나 당원 여러분들에게 어떤 파장과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행동을 결정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제가 많이 부족했고 앞으로는 어떤 정기적 활동과 관련해서도 당과 당원 여러분들의 뜻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충분히 고려하고 보다 신중한 태도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리는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